보전야식 천국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의 퍼스트 러브. 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 볼레노의 루미오. 네, 저희 루미오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가 있죠. 네, 다름이 아니라 연습실 거울 또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하지만 휴식권을 저희가 정착해서 모였습니다. 네? 저 야식권 있다고 해서 왔는데. 둘이 말이 달라요. 야식권이었어요? 아, 다 진정들 하시고 리더인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긴 팀은 이제 야식권이라는 상품이 주어지고요. 진 팀에게는 무시무시한 얼룩이 잔뜩 낀 연습실 거울 청소를 하게 돼요. 아, 이거 생각나는 뿅! 제기차기 잘하시는 분이에요. 제기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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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MC 정하기 게임은 제기차기가 네. 제기차기 잘하는 분이 아마 오늘 MC가 되죠. 아. 오늘의 MC 선정 게임은 바로 제기차기입니다.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 가장 많이 제기를 찬 멤버가 도전 야식 천국의 특별 MC가 됩니다. 한 개라도 신발만 안 돼.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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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네 개! 오! 말로? 말로? 말로 제기동이다. 제기동에서는 김민 학다리. 오! 딱! 아! 시작. 어이구 놀랐다. 오오오오오 여섯.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이게 제가 좀 제기를 너무 잘해서. 잠꼬대하면서 제기를 차더라고요. 아, 이제 지금 배터리도 보니 좀 이렇게 좀 여러 개 여분을 준비해 놓으셔야 좀 촬영이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못해서 좀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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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빠 자 자 자 아 형 원래 제가 진짜 잘하는데 저 원래 너무 잘하는데. 가정 리더잖아요. 아~ 멤버들 챙기는 일부러 한 개를 안 주는 거예요. 이런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전가요? 제가 한 1인 운동신경이 하나 둘 셋 넷 제기차기 7번을 성공한 바로 제가 형들과 강민을 누르고 특별 MC로 선정되었습니다. 근데 제작진이 우려하던 일이라니. 왜죠? 제가 MC 역할을 제대로 못할까봐 그러신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자리를 바꿔볼까요? 일단 나와주세요. 아, 네. 아, 네. 아, 나와주시고. 아, 센터 역시? 그러면 센터가 센터 저죠. 네, 저죠. 네. 네, 오늘 MC를 맡게 됐는데 너무 크네요. 오늘 재미있게 게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후! 아, 후! 팀에 뭔가요? 예쁘니까! 좋습니다! 예청팀 예청! 예청! 네, 식상한 예청! 윤성, 마일로, 칼 형은 예쁘니까 청순이다 팀입니다. 최적의 밸런스! 아, 맞아! 말이 안 들려요, 말이 안 들려요. 승환, 민성이 형, 강민이는 최적의 밸런스 팀입니다. 이제 MC와 팀 선정까지 끝났으니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도전 야식천국 2화에서는 야식권을 쟁취하기 위한 두 팀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집니다. 기대해주세요.